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144, 스태츄 하겠습니다. 자, 스태츄는, 서 있는 것 해가지고 동상을 스태츄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말에 동상은 동으로 만들었다고 동상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입식 문화니까 우리는 좌식 문화라서, 들 앉아들, 세종대왕도 앉아 계시고. 그렇지만 여기는 서 있다. 그래서 스태츄. 스컬처가 조각이라는 말이죠. 조각하는 스컬터라 그래요. T에다가 OR 붙이는 거. 제 친한 친구가 조각가거든요. 근데 걔는 뭐라 그러냐면, 그, 돌을 이렇게 놓고 있으면, 돌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돌이 되고 싶어 하는 모양이 있대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조각해 준대요. 그 친구가 이 표지를 만들었어요. 예. 자, 읽어볼게요, 예문. 해보시면, In a letter to Mayor Wellington Webb, 자, Mayor, 시장,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who is black 해서 그 사람 흑인이라는 거죠. The group wrote 쓰기를 as an African American 했고요. 자, African American B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꾸면 black. 그쵸? We hope that, 우리가 뭘 바라냐면, you can understand how offensive 이래서 understand 다음에 명사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종속 접속사가 How offensive 둘을 묶어야죠. 그래서 얼마나 불쾌할지 이랬으면 여러분 offensive 밑줄 긋고요. 이게 문장 성분 무슨 어겠어요? 보어겠죠. 그쵸? 예, 이런 게 좋은 거예요. How offensive, offensive 보어인 줄 아는 거. A statue of an infamous slave trader would be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간에 형용사 infamous라는 형용사가 악명 높은. 자, 무명이라는 게 아니라 악명 높은. N으로 시작하는 동이요. Notorious. 자, 그러면 내려와서 조각상이 이제 처음에 figure라는 말 나왔는데 figure는 도형, 그러니까 circle, oval. 여러분, oval이 뭔지 알아요? oval? oval, oval. 타원형을 oval이라 그래요. 예, oval이 중요하게 oval office가 있어요. oval office 뭔지 알아요? 미국의 집무실, 대통령,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 타원형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여기를 오벌 오피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The White House를 알잖아요. The White House의 메인 스페이스가 The 오벌 오피스인 거죠. 그래서 오벌 이제 중요한 단어고, 그, 지금 제가 그런 이제 오벌이나 서클이나 트라이앵글이나 하는 그런 도형을 figure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 모양이니까 인물이라는 말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치 계산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원래 이제 도형, 모형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figure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urving이라는 명사는, 자, 여러분 읽어놓고, curving, 이거는 이제 칼로 하는 거예요. curving은 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각하다라는 동사예요. 예. 그 다음에 effigy라는 말에는 동그라미 뭐가 들어가 있냐면 figure가 들어가 있어요. ef는 뽑아냈다. 그래서 effigy가 그런 모양을 뽑아낸 건데 이 말은 이런 예문에서 예문이 딱 좋은데요. The angry, 자, 손해내면 The angry mob burned the king in effigy. 만약에 burned the king 마침표. 이러면 진짜 사람을 태운 건데 in effigy. 이러니까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들어서 태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음에 stand가 들어가는 말. 표준. 이제 훌륭한이라는 말 발음. standard. 그다음에 온도 조절 장치. thermostat. 그러면 thermo가 온도, stat은 세워 놓는 것. 23도로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거죠. 예. 우리 에어컨이나 에어컨디셔너 이런 데다 냉장고 다 thermostat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용한 표현이죠. 그다음에 휴전. 발음하면 Armistice. 거기 뭐라고 써 있으니까 Army, Armor, Stand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휴전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휴전 마을 판문점 이럴 때는 Truce Village라 그래요. Truce, T-R-U-C-E, T-R-U-C. 아마 이거 좀 장기적인 휴전 상태를 Truce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차이는. 그다음 또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면 Solstice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태양이 선다고 써 있는 거예요. 솔 이게 이제 태양. 그래서 솔스티스가 태양이 선다 이래가지고 그 동지나 하지에 해가 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솔에 대해서 요새 제가 재미난 얘기를 읽고 있는데 블루 오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대말은 레드 오션. 제가 그 책을 요새 읽고 있어요. 근데 블루 오션의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시르크 드 솔레유라고 하는 말 되게 어렵죠. 시르크 드 솔레유. 이제 불어인데 그 서커스 오브 더선 이게 이제 시르크 드 솔레유의 뜻이에요. 태양의 서커스.
우리나라에서 공연하잖아요. 가끔 뭐 저기 코엑스 같은 데서 한다고 막 텔레비전에 광고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팀에 대해서 그 블루오션 앞부분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캐나다의 이그 서커스단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서커스 다 이렇게 망할 때잖아요. 거의 사양 산업이잖아요. 서커스 하는 사람 어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뭉쳐가지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서커스가 안 되는 이유, 서커스가 되면 좋을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바꿨냐면, 사람들이 서커스가 잘안 되니까 자꾸 어떤 이제, 구민회관, 막 이런 데가 서커스를 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근데 서커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화려한 건물이에요. 일단 화려한 건물. 그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서커스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동물 서커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동물 애호가들이 이거 되게 나쁜 일이다. 막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한번 데리고 있으면은 걔네 키우고, 막 걔네 처리하고, 동물 조련사,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서커스를 빼고, 그 다음에 사람 서커스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브로드웨이의 쇼처럼 그 서커스를 쇼화한 거죠.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옛날에 자기들이 굉장히 사양 산업일 때는 꼬맹이들 엄마가 이제 어린이날이나 데리고 오는 그게 서커스였는데 이 서커스의 지위를 확 올린 거죠. 그래서 연극처럼 굉장히 비싼 값을 받고 멋지게 이렇게 처리를 해낸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이 사람들이 블루오션을 찾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사양 산업에서도 잘 사람들 생각하면, 그리고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발레나 이런 데서 뭔가 고급한 것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고객층을 이제 아이들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블루오션 찾은 거다. 그 예를 하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뭔가 좀안 뚫릴 때 그런 얘기를 읽어보면 뭔가 이런 것도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될것 같고, 블루오션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전략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전략 스트래티지라는 말이나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 군사 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사라는 거는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땅 따먹기잖아요. 내가 요만큼 하면 쟤는 뺏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 사는 거는 그땅 따먹기가 아니라 굉장히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창출하면은 땅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무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참 잘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살다가 이제 우리가 땅 따먹기 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얘기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시르크 두 솔레이유 같은 게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가치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혁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기술을 뭐 한다. 업무 혁신,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가치 혁신이라는 게, 그, 고객에게 가치가 증진되는 혁신. 기술만 늘리고, 업무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상대자들이 바라는 것을 급으로 올려주는 그런 혁신을 하면은 그게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셔도 그 거기서도 또 가치 혁신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뭐가 됐든 어떤 영역에서나 가치 혁신을 사람들이 찾으면은 그러면 되게 좀 차원이 달라지는 거,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솔에서 생각이 났어요. 그런 좋은 얘기를 들으면 솔만 봐도 생각이 나요. 자, 이거 동진화 하지 발음 어떻게 하시고요? 솔스티스. 그다음에 서 있는 거, 가만히 놔두면, 빵 같은 거 가만히 놔두면 맛이 없고 되게 진부하고 그런 걸 발음하면, 스테일하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스태츄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태츄는 신장, 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동상, 조각상은 스태츄. 키는 스태처.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법령은 스태튜트. 그것도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지위는 status. TUS 하면 사람의 지위,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지위. 그래서 statue, stature, statute, status. 이렇게 네 개가 서 있다라는 공통부문은 같지만 그게 이제 다른 면들을 얘기해 주니까 구분이 돼야겠어요. 그러면 여기 stature의 예문을 볼 테니까 읽고 나서 기억하세요. 예문 해보죠. Little People of Americ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vides support and information to people of short stature and their families.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키가 작다는 게 너무 너무너무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Little People America라고 단신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오가니제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요 산물 중요한 발음하시면 스테이플. 항상 서 있는 거. 밥상에 항상 서 있는 거 밥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라이스가 푸드 스테이플인 거예요. 스테이플 푸드인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스펙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스펙트란 어근이 룩 보다고 비치고 이렇잖아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오랫동안 스펙트라라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이 어근이 좋아서.
스펙트라라는 차 아세요? 기아에서 나온 거. 그게 스펙트라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발음은 어떻게 하시고? aspect. 자, A라는 거 그냥 보이는 면. 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면이라고 어저께도 얘기했던 발음. feature, appearance, 또는 outlook. 여러 가지 보는 것. 자, 특히 대체로는 이제 면이라는 feature라는 뜻으로 쓰임 예문. 이거 보면 food procuring activities of indigenous peoples. 여기까지 해서 볼 만한 점. procure. 그리고 indigenous, 그리고 peoples. 자, 여러분, procure는 procured라고 그랬잖아요. procure. 그러면은 접도 바꾸면 무슨 cure? 여러분 아는 안전한 secure. 예. 그래서 cure라는 말은 치료책이라고 여러분 아는 거 있죠. cure. 그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돌보는 안전한 그 cure는 치료하다. 그리고 돌보는 건 care. 그리고 다 상관이 있어요. 이제 procure는 미리 안전하게 이게 확보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조달하다, 표제어예요. 미리 찾아가지고 이게 확보해 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조달하고 그러면 조달청 그런 거 말할 때 그때 procure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음식을 일종의 obtain이란 말이죠. 얻는 거니까 음식을 확보하고 얻어내는 활동들. 그다음 of indigenous라는 말이 또 생소하잖아요. 표제어예요. 자, 이 단어에는 어근은 이제 이 단어의 뜻이 토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토착이란 뜻을 보여주는 스펠링? 진. 진, 유전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유전자에는 indigenous. 연습 여러 번. 자, 소리가 indigenous, indigenous. 그다음에 people에 s가 붙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민족들, 부족들, 그룹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peoples 됐죠? 자, indigenous peoples의 food procuring 활동들이 can show 뭘 보여주냐면 important aspect of their everyday lives에서 그들의 일상 삶들의 중요한 면들을 보여준다. 됐죠? 예, 그 설명을 해줘요. And how they survive, 어떻게 생존했는지. 자, 같이 읽죠. 자, 소리는 hunter gatherers, for example, must continually travel to follow food sources while 세모 표시하고 그 다음, agricultural peoples will generally settle in one area for generations. 그렇죠? 예, for generations. 이래서 무슨 말인지 아니까 해석 안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1번에 어제도 얘기했던 면, 발음은 facet이고, 고려할 사항이라는 좋은 명사, consideration이라는 말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 air, 이거 좋아요, 여러분. air가 분위기인 거. 그때는 on을 붙여요. on air, 어쩌고 air, 이런 식으로. 여기선 공기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는 구체적이죠? 자, 침울한 분위기, 활달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니까 가산명사예요. 그리고, atmosphere라는 말이 분위기인 거 여러분 아시죠? 대기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에어나 마찬가지죠. 뭐, atmosphere가 에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도 되고, 분위기도 되는 거고, atmosphere에는 동그라미라는 스펠링이 들어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sphere. sphere가 동그라미. 그래, hemisphere란 말이 있어요. hemi. hemi. 그리고 hemisphere. 반구, 해미가 반이란 뜻이구나. 그다음에 앰비언스라는 단어도 좋아요. 이 앰비언스는 발음을 여러 번 하시고 앰비언스. 자, 이 말을 보고는 야망이란 말을 생각해 내봐요. 야망은 영어 뭐라 그래요? 앰비션. 앰비셔스. 여러분 앰비셔스에 나만 boys be ambitious에 너무 각인이 되어 있어. 자, 명사형은 앰비션이잖아요. 그 앰비션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앰비션 설명해 볼게요. 앰비라는 스펠링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른쪽하고 왼쪽, 이렇게 양쪽이란 뜻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 왼쪽에서 이렇게 돌리면 동그라미가 되죠. 동그라미라는 말도 돼요. 지금 그래서 앰비션은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변으로 어디든지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주변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앰비션 할때막 침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거예요. 앰비션은. 근데 앰비언스라 그러면 차분하게 앉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 즉 환경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비가 주변이란 뜻이니까. 자, 예문 읽으시면 I know the food is overpriced at this restaurant, but I come here for the pleasant ambience. 자, 알겠네요. The pleasant ambience. overpriced이긴 하지만, 알겠어요. 여러분, I know 다음에 that 빠지고 이러는 거 너무 쉽죠? 그렇죠? I know 다음에 that 빠지면서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발음은 facade. 야, 이것도, 이래도 멋있어요. facade라는 말이. 건물의 외관인데, 건물의 face잖아요. 발음이 멋있잖아요. facade. 불어식. 불어 공부해보신 분, 번쩍.
많지 않으시네요. 예, 불어 발음 잘 됐어요. 불어 할 때? 허 발음하고 이러는 거? 잘안 돼요? 저는 불어 발음 잘했어요. 제가 제자랑을 꾀하죠. 고등학교 때도 불어를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저희 불어 교수님이 되게 좀 좋은, 멋있는 분이셨어요. 좀 유명하시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반에서 애들, 불어는 외워야 될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영어에 비하면 훨씬 더 외워야 될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막격 이런 거 외우고 그러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1학년 때도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보면 되게 못 보는데, 시키면은 발음을 잘하는 거예요. 읽는 거면 잘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불어를. 그래서 어느 날 불러가지고, 불어 부전공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막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기분 좋아하고, 부전공은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좀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인상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알았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영어 강사하다가, 제가 숙대 나왔는데, 숙대에서 TESOL이라고 그 영어 교수법 프로그램이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한 4, 5년만 다시 학교를 왔는데, 여전히 학교에 계시고 또 오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TESOL 공부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고서 인사를 하고 갔는데, TESOL 끝나고 나서 제가 한국어 가르치러 다녔잖아요. 그 숙대 교수님들한테 가르쳤거든요. 그때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인사를 또 드리니까, 또왜 왔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새 한국어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 이제 제 길을 찾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가르치는 게제 길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긴 들어요. 제가 나중에 계속 이 일을 하다가 영어를 잘 가르치고 그렇게 자리 잡고 나면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나중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불어 얘기를 하다 그랬죠? 자,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facade. 자, repairs. 자, 읽어보시면, repairs were made on the facade of the Strasbourg Cathedral. 해서, 여기 이제 고유명사지만, 뒤에 cathedral. 이게 붙으면서, the Strasbourg Cathedral. 그래서 고유명사에도 덜을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게 친구 이름처럼 부를 때만, 그냥 Strasbourg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니까 뒤에 cathedral 이런 걸로 딱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거 꽤 유명한 성당 아닙니까? 이러면서 앞에 덜을 붙인다. 자, 그래서 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리를 R로 시작하는 한 단어가 있죠. 외관 같은 거 수리하는 거, 건물을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거, renovation. 자, 그다음 옆으로 가서 접두할게요. 자, 기대하다 발음은 expect, 조사하다 inspect, 금광을 시굴하다 전망 prospect. 원래 프로스펙트가 금강시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왜 저기 처음에 미국에서 동부에만 사람들 살다가 서부로 막 개척하고 그러잖아요. 금 때문에 많이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프로스펙터라 그러든가 뭐 그런 용어를 딱요 단어를 써서 해요. 그다음에 존경하다, 존중하다 다시 보니까 리스펙트인데, 이게 이제 아시죠? 리스펙터블하고 리스펙풀하고 리스펙티브 다른 거. 꼭 알아야 되고,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All of his children were highly successful in their respective fields에서 전치사 in 하고 respective라는 말 다음에는 거의 복수형이 나오게 되죠. 각각의 이랬으니까 몇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용사들은 복수형을 요구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respect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의심할 때 밑을 보죠. 발음은 suspect. 옆으로 갈게요. 자, 발음하시면 conspicuous. 엄청 좋은 단어예요. conspicuous는 참, 이런 단어 일찌감치 알았으면 참 편한 거예요. speak 동그라미의 뜻이 look이고, 눈에 확잘 보이는 거, conspicuous하다. 딱 보면 눈에 금방 들어오는 거. 자, 노량진에 이렇게 있어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노량진에는 그닥 없는 것 같죠? 근데 조금만 머리를 두고 보면은, 여기 63빌딩. 금방 들어오잖아요? 조금 멀리 보면은 남산 타워. 이런 거. 자, 발음하시면 뭐라고? conspicuous. 요새 서울 타워라 한다 그러대요. 남산 타워가 아니라. 자, 그럼 그런 것들이 conspicuous한 거예요. 그래서 easily seen이나 아니면 발음하면 distinct 이렇게 되는 것. 자, 예문 읽어보면, He was awarded the Medal of Honor for conspicuous valor in combat. 아, 이런 거 말해요. awarded 다음에, 자, 여러분, award란 동사가 G로 시작한 다른 말로 바꾸면 given. 예, 이게 탁 나오는 거. 예, 이런 거 진짜 신나는 일이죠. 자, award라는 건 상을 준다는 거니까 he was given이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받았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고요? 명사. 명사 나와야지. 뭘 받았냐면 the Medal of Honor을 받았죠. 그러고 나면 뭐가 나와야지? for가 나와야지. 자, 그러면 for가 나오는 이유 앞에 뭐가 있었으니까 award.
award somebody for something. 그렇게 돼야지. conspicuous valor in combat 하면 이 valor라는 아주 좋은 명사의 뜻. 용맹. 자, 힘. 뭐 파워드 할때그 파워 같은 말이 value의 뜻이어가지고 그런 힘을 발휘했던 것 어디에서 발휘했는지를 combat이라고 했다. 여러분 combat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숨은 그림 찾아보세요. bat 그렇죠. 예. battle이라는 말도 그렇죠. 예. bat 들어가는 어려운 말도 하나 있어요. 쉬운 말부터. 자, 토론하는데 되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discuss가 아니라 debate. 예, debate. 그 되게 싸운다는 거죠. 방망이 들고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을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을 미국 사람들은 하죠. 그래서 막 테이블을 놓고 이 사회에 사람들이 앉아서 토론을 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테이블 너머로 뛰어들 것 같다. 눈을 부라리며 테이블 너머로 몸을 던져 싸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건 이제 디베이트의 디스커션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말 하나는 이런 단어예요. 점차 완화시키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네, 점차 완화시키려면 때리고, 그러니까 한 번에 빡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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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해서 줄어들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걸 이렇게 때리는 거를 A 원래 AD잖아요. 이렇게 방향에 가니까 근데 이제 A만 남겨서 발음하시면 abate라 그래요. abate. 그게 이제 자꾸 때려서 자꾸 줄어들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눈에 띈다는 거. 영어는 너무 이게 분명한 걸 좋아하니까요. 예, 이렇게 숨겨놓고 그런 걸안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좀 숨겨놓는 거 좋아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건물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부처님 상이 빡 보인다? 안 보인다. 예. 부처님 상을 보려면은 이렇게 한참 돌고 여러 가지 문을 타고 이렇게 신비롭게 안에 딱 이렇게 계신다. 예, 그게 이제 건축 양식에서 보면 안다 이거죠. 서양에서는 딱 들어가면 빡 중앙에 보이잖아요. 예, 분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도 많아요. 자, 발음해 보시면 noticeable, visible, apparent, then plain 표제요. 자, plain. 근데 이 plain이라는 말은 원래 보는 거랑 상관이 하나도 없고 원래 나올 때는 어디에서 왔냐면 평지. 평야를 플레인이라 하거든요. 그럼 막, 빡 평지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플레인이 쉬운, 평평한, 뭐 여러 가지 말이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자, 예문할게 읽으시면, It quickly became plain to everyone that he didn't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더라. 이런 말이 그냥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워낙 많이 하는 문화니까 말을 하기는 해야 돼.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예, 이게 훨씬 우리나라보다 많이 쓰는 어떤 컨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obvious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꼭 알아야 될 말. 자, 그럼 obvious를 보면 vi 동그라미하고 보인다라고 하는 명사, vision에서 온 거다라고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obvious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 how obvious, 이 말을 영어가 이제 how obvious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너무 뻔하잖아. 요거예요. 와, 굉장히 분명하네. 이게 아니라, 너무 뻔하잖아.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이고 약간 무시하는 느낌. 이거 누가 모르겠어. 이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obvious여서, apparent이나 conspicuous하고는 좀 다르죠. 누가 그걸 모르겠어. 라는. 그 다음에 발음해 보시면, salient. 이것도 좋은 단어예요. 사실, salient라는 말. 하여튼, 분명하다는 말은 다 하나하나 되게 중요해요. 근데 salient은 어떻게 해서 분명해졌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분명해진 거예요? 펄쩍 튀어나왔어요. 세일이 립이에요. 그리고 눈에 탁 띄지. 그 다음에 overt라는 말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자, 어디에다가? over에다가 t를 붙였으니까 위로 이렇게 훅 나왔으니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더 재밌는 거는 스펠링을 하나만 붙이면 숨긴, 가려진, 안 보이는. covert. c만 붙이면 covert. 그거 이제 커버해서 온 거죠. 그 다음에 manifest. 자, 소리가 manifest 표제요. 손바닥 보듯 환하게. 그래서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요. 자, 그럼 예문 읽어볼게요. 소리는 The disease manifested itself differently in each patient. 그래서 각 환자마다 모양이 좀 다른 거죠. 자, 식별하다 우리 전에 공부했습니다. 자, 소리는 discern. 접두어 받고 무슨 cern, concern, discern. 그 con은 가지고 있으니까 막 걱정하고 이런 discern은 딱딱 나누니까 분별되고 discernable.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permanent 여러분 알죠?
표제어예요. MIN 동그라미가 프로젝트였어요. 아마 잊어먹었을 거예요. 별 단어가 많지 않아서 자꾸 적어보고 옆으로 가셔서 휴가는 어디? 휴가 하면 떠오르는 접두어? 리. 자, 그래서 발음은 근데 respite 예, 이런 단어도 있고 그다음에 신중한 이것도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 신중하다는 건좀 이렇게 이 circumspect라는 말은 약간 의심한다는 뜻이 있어요. 약간 의심하다를 S로 시작한 단어 suspicious. suspect에서 suspicious라는 형용사 같은 게 circumspect예요. 그러니까 신중할 때 사람이 이렇게 조심한다는 거 있죠? 그런 거 뭐라 그래요? C로 시작한 단어. cautious하다. 그다음 신중하다 할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판단을 내려야지 이럴 때는 judicious하다. 그다음에 circumspect는 동그라미 그리면서 보는 거예요. 360도. 뭐이 사람 뭐 숨긴 거 있나? 혹시 뭐 서류도 다 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걸 발음하면 circumspect. 자, 예문 읽으시면 he took circumspect actions to protect them from germs. 오, 좋은 단어. germs 뜻 세균, bacteria. 그다음에 이게 또 좋은 이유는 R을 빼면 발음을 jam이라 하고 뜻 보석. 그래서 jam하고 jam이 너무 다르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고 예, jam하고 jam. 그리고 그거를 jam에서 E를 U로 바꾸면 gum이란 단어가 되잖아요. 추임검 할때 검. 근데 그 검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검 말고 잇몸, 잇몸도 검이라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밑에 두개 형식 잘 구분해야 되네요. 겉보기만 번지를 해. 바른 건 specious. 그다음에 특정한이라는 형용사 specific. 자, specific은 굉장히 좋은 단어고 specious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고 그렇죠? 그다음에 espionage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본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막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 스파이. 뒤로 갈게요.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되고 나서도 이책볼것 같아요? 공무원 되고 나서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해지면은 찢어가지고 다섯 장씩 갖고 다니면서 배우고 그러세요. 어저께 서울신문사 기자 만났거든요. 근데 5년 차래요. 근데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영어랑 한자랑 너무 많이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옛날에 대학 다닐 때부터 저를 얘기를 들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다가. 그런데 보고, 이렇게 되게 특이하다. 한 페이지에 한 단어 있고, 단어 친척, 친구, 가족, 막 이런 얘기. 그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 되셔서 직장 다니다가도 영어가 필요해질 때또 보셔도 될 책이죠? 예. 자, 147. 발음은 어떻게 하고? despise. despise의 뜻은 look 보는데 despise니까 아래로 본다니까 그게 이제 look down on 그걸 어려운 말로 바꾼 거지. 그쵸? look 이 despise지 down이 d지 그러니까 despise 멸시하다 look down on까지 look down on 다 555구나. 이렇게 되겠네. 5가 4개나 있네. 이러면서.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Humankind is made of nations and tribes so that we can come to know each other. 예. Humankind is made of. 자, 여러분, is made of. 구성되다. 예. consist of나 같은 거. made up of라고 of을 넣기도 하고. of을 넣는 이유는 구성이 되면 차오르니까. 아, 다음에 nations and tribes 하고요. 이제 tribe 부족. so that 목적이 뭔지를 얘기하는 주는 어떻게 하느냐면 뒤에 can이 나와서 확정이 된 거예요. so that we can come to know each other. 서로를 알라는 것이다. not so that we may despise each other. 서로를 despise하라는 목적이 아니었다. the more 동그라미. 그 다음은 the more. 더 비교했고, the more you get to know others, 다른 사람 알게 될수록, the more you get to know yourself, 해서 결국 자신을 알게 되는 거다.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이슬람의 경전을 뭐라 하죠? 코란, 예, 코란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어 가족의 발음은 despicable. 자, 발음은 despicable. 이렇게 말하면 이제 경멸스럽다는 말이 몇시 당할 만하니까, 그리고 despite도 이쪽에서 나왔 despis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지만요. 뭐 스펠링 하나만 다르고 어근이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 despise oneself란 말 아세요? despise myself 이러면은
내 자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 했는데 안 하려 했는데 안 하려 그랬는데 이러는 거. Despite my, in spite of myself 똑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멸시하다에 scorn이란 말은 되게 재밌죠? 우린 사람을 조롱할 때 콩알만한 녀석이. 자, 그럼 미국 사람들은 옥수수만한 녀석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발음 scorn. 그다음에 disdain이라는 말에 대인 동그라미가 가치라 그러는데 dign이라는 스펠링이 그 자체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존엄이라는 명사 dignity 뒤에다 ity 붙이면 인간의 존엄성 할때그 존엄. 존엄사라는 말도 있어요. 존엄사가 무슨 어떻게 죽는 거예요? 존엄사. 안락사 맞아요. 그렇죠? 그때 이 단어 써요. dignity라는 말. DIGN도 되게 멋있는 건데 앞에 dis가 있으니까 존엄하지 않구나 이러면서 멸시하는 게 disdain 예문. 자, 읽으시면 He had such high disdain for people that he refused to go outside or meet visitors. 자, 이런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자, 소리 내보시면 reckless라 그래요. 자, reckless라는 말은 이건 되게 쉬운 말이에요. 아까 여기 보니까 he has such high disdain 있잖아요. for people 사람들에 대한 이런 high disdain이 있어서 such 됐구먼. 그래서 그가 he refused to go outside and meet visitors. 사람들 안 만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reckless라고 부르는 이유 close 맞아요. 문도 안 닫고 지내는 사람이라서. 글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뒤에서 문 닫고 지내 이렇게 써 있죠. 그 사람은 reckless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뒤로 빠져서 문 닫고 지내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sneer at, 또 jeer at 이런 말은 되게 많이 써요. 비웃다. 우리가 laugh at만 알고 있는데 같은 말이며 그 sneer at, jeer at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 칠판 보시면 원래 ER이라는 스펠링이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sneer J는 조크 계열의 말이 J로 시작하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고 sneer at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웃다가 된 거죠. 그럼 sneer는 SN은 뭐냐면 요 ER은 GR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SN이라는 스펠링은 그 이렇게 들어가면 snore 뭐예요? 코 골다. snort 콧방귀 뀌다. 그래서 이게 코거든요. 노즈에 N하고 S를 바꿔가지고 SN을 시작하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콧방귀 끼며 비웃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sneer라는 말은. G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sneer를 붙이고, 전치사 S를 넣는 거죠. 거짓말일 것 같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은 어때요? drown이란 단어 있죠? 이뜻 뭐예요? 익사하다. 익사하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 더하기 뭔지 아세요? drown 하는 사람은 drink하고 다운되죠? 그거 합쳐서 drown이에요. 예. 거짓말 아닙니다. 예.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예. 자, 여러분, 몹시 싫어하다라는 말을 발음하시면 detest 이러는데 테스트 동그라미가 show 보이거나 보다라는 말인데 D가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좀 어려운 단어고요. 나 로드는 꽤 많이 쓴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싫어하는 느낌을 좀 붙여주시고 abhor는 hor 들어간다고 우리 공부했죠? 예, 넘어갈게요. spec 이게 들어가는 말 중에 species 여러분 아시죠, 그쵸?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종이란 뜻도 알아야 되지만 또 뭐? 단, 복수? 동형, 그래서 a species 이기도 하고 many species 이기도 하다는 거. 그게 이제 문법적으로 그게 중요한 수가 특이하니까. 그다음에 spectacle. 여러분 spectacle이라는 말 아세요? 예, 형용사는 발음이 spectacular. spectacular. 그래서 그냥 장관을 나이아가라 막 이러는 거. spectacular하다. 와, spectacular하다. 여러분 spectacular하다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별본게 없죠.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이 연세 많이, 한번 얘기했는데 연세 많이 드신 분인데, 그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까지 자전거로 횡단을 한 거예요. 자전거로 횡단. 이거 진짜 사건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명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로 횡단을 한 거예요. 2달 넘게 걸렸대요. 근데 라키 산맥도 자전거로 넘은 거예요. 예. 사막도 자전거로 넘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배낭 메고 가다가 이제 숙박시설이 있으면 가고 아니면은 텐트 치고 자고 이러면서 55세 정도 된 어른이 그렇게 혼자서 그
넘었어요. 예. 그래도 뭐 얼마 스펙타클을 많이 봤겠어요. 그쵸? 근데 락키 산맥에 가니까 공기가 너무너무 맑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인데도 아주 가까운 데처럼 보이더래요. 여러분도 날씨 아주 맑은 날 보면 똑같은 길이 굉장히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럼 락키 산맥에 진짜 그런 것이 참 발음하시면 스펙타클이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간다. 자, 그 다음에, 자,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게 들여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 발음하면 speculate. 자, 예문 할게요. 읽어보시면, investors are cautious about speculating in this falling stock market. 해서, 여기서 speculate은 투기. 투자. 투기나 투자를 speculation이라고 하니까, speculation이 흔히 말하는 투기, 투자. 투자는 investment죠. 그런데 그냥 투자가 아니라 좀 투기성 그런 것이 있어요. speculation이라고 하고,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발음은 attain. 자, attain의 동그라미는 attain이고, attain의 뜻이 hold 붙잡다인데, at가 자기 쪽으로 딱 붙잡아가지고 달성한다라는,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말이죠. attain했다. 달성하다 또 다른, 아주 기분은 성취라는 말, achieve라는 말도 있고, the reach 도달하다, 이런 것. 자, 여러분도 이제 달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쵸? 달성하실 거죠? 예, 잘하셔서 어려운 과정을 참고 꼭 달성을 하시고, 예, 제가 좀 잘하던 친구가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세 명의 학생들이 그때 제가 다른 학원에 있을 때 공개 특강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대형 학원에 있으니까 특강하면 막 1,000명씩 학생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강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 3명이 나와서 그 수험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거 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막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 슬럼프가 있었고 어떨 때몇점 남았었고 이런 것까지 막쫙 보여주고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서 다 보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그 친구들은 1,000명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합격하고 나니까 제일 날라진 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제가 잘 알던 그 남자 학생이 합격을 하고 나니까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이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되게 어려운 걸 성취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돼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그 친구에게는 말대로 안 됐지만 또 다른 경우는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친구는 여학생이, 아,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 친구는 합격하고 나니까 뭐가 다르냐 했더니 선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나 시험 공부하는 3년 동안 한 번도 누가 자기 선보자고 안 했었는데 딱 합격을 하자. 아, 그래서 결혼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되겠구나. 자, 그러면 attain 예문 읽을게요. Once, 자, 소리 내보시면 Once students have acquired bad study habits. 자, 여러분 once 무슨 말? 일단 뭐뭐 하자. 자, 일단 students have acquired bad study habits. 아, 이거 참 무서운 거죠. 일단 나쁜 공부 방식을 달성하고 나면 removing them is very difficult and time consuming. 아, 좋은 형용사예요. 자, 내용은 안 좋지만 시간이 많이 드는 이란 형용사 time consuming. 그리고 이제 한 목소리 한꺼번에 봐주는 것. However, with hard work and effective teaching techniques 했고요. 여러분, hard work 밑줄 긋고 누가 해야 돼요? Students가 effective teaching techniques 누가 해야 돼요? Teacher가.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꾸는 건 students와 teachers의 협동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it's possible to attain positive results 해가지고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알겠네요. 자, 명사형 소리 내시면 attainment. 예문할게요. 잘 읽으시면 The freedom fighters sacrificed everything for the attainment of national independence. 자, sacrifice의 구조. Sacrifice something for something. 희생한다 그럴 때 목적이 있을 테니.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쉬우니까 tain. 자, 접두어. 참가하다. abstain. 명사형 절제 발음은 abstention. 자, 이 abstention하고 좀 비슷한 단어가 영어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abstention이라 그러면 거의 우리말에 극기에 해당해요. 우리 이제 극기 훈련을 가고 그러죠. 극기 훈련에서 전혀 극기를 하지 않죠. 근데 그런 이제 극기라 그러면 굉장히 이건 좀 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이 절도라든지 또는 아, 그 우리나라 말로 뭘로 옮겨야 될지 참. 자, 소리 읽으시면 discipline. 사전 한번 보십시오. discipline은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이걸 뭐 수련, 훈육, 뭐 이런 수련, 훈육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디스플린이라는 거는 수련, 훈육 이런 게 아니라 좀 절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 거죠. 근데 abstention은 완전히 극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걸다안 하는 거. 근데 discipline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일 구분해서 제대로 하는 것. discipline 우리말로 뭐라 하나요? 좀 절도? 절도 이름 도둑질이 생각나는데. discipline. 표제어로 해놨는데 그때 뭐라고 했을까? 규율, 예, 규율, 괜찮아요, 규율. 근데 이게 규율이라는 게 내부적인, 내면적인 규율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런 거 말고 자기 자신이 규율 있게 살아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디스플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abstention은 되게 심한 거고 그것보다 조금 약하면 이제 디스플린이란 말이 되겠죠? 예, 즐겁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규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디스플린이 굉장히 좀 건강한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극단적이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포함하다도 되고요. 억제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발음은 contain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포함하다는 뜻밖에 몰랐죠? 근데 이게 contain이라는 말에서 이게 포함이니까 content 하면 내용, 목차 이런 거 되잖아요. 근데 containment는 억제, 봉쇄, 견제 이래가지고 범죄 따위를 봉쇄하고 줄이는 걸 containment이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알겠지? 알아야 돼요? 예? 근데 contain이 왜 봉쇄, 억제하다라는 뜻이 되냐면 자 제가 이따 포함해 볼게요. 포함했죠? 이게 contain이죠? 근데 얘가 자꾸 나가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컨테인 하겠죠? 이게 컨테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보시면 불평문자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발음하면 malcontent. 외우긴 되게 쉽죠? malcontent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리하다 공부했고요. 소리는 detain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쉬우니까 예문 볼게요. His, 자, 소리. His detention at the airport was caused by suspicious liquids in his carry-on bag. 좋아요. 리퀴드에 S. 여러 가지 액체들이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지, 개수가 많아서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carry on bag이라는 표현도 좋아요. carry on bag, check in bag, check in하고 carry on이 반대말. 공항에서는 수속 밟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그큰 짐은 check in이라 그러고, 자기가 들고 가는 가방을 carry on이라 그러고, 그러면은 check in에다가는 리퀴드를 넣어도 되지만, carry on에는 리퀴드를 넣으면 안 되니까, 화장품 같은 것도 되게 조그맣게만 가져가야지, 크게 가져가면 안 된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소리 읽으시면, content. content 하기도 하고, content 하기도 하고, 발음이 두 가지죠? 예, 발음기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일 때는 content라고 읽고, 명사일 때는 content. 그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발음하시면 satisfied, satisfied with 혹은 satisfied content to do something 뭐뭐 하기에 만족하다 이렇게 쓰는군요. 예, to do까지는 뭐 그렇고요. satisfied with 쓰는 건 여러분 확실히 아시죠? 예,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content하고 with 쓰는 거 그거 확실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 happiness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영양소의 함량 소금은 얼마고 미네랄은 얼마고 이거는 발음하면 content라 그러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들이란 뜻도 있어서 발음하면 constituents, constituents라는 말. 이런 말 처음 봤어요? 구성하다란 동사 constitute, 헌법은 영어로 constitution. 그러나 이제 구성 요소는 constituents, stit 동그라미의 뜻 stand. 다음에 contents가 책의 목차인데 반드시 s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영화의 컨텐츠가 어땠냐? 이럴 때는 그 내용이 어떻냐라는 말이기도 하다. 예문. 비록, 자, 시작해보죠. Although we shouldn't be too hard on ourselves. 자, 형광펜칠 할게요. 자, 이 말을 형광펜칠한 이유는 문법적으로 뭐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내용이 뭔지를 딱 보고 알면 좋아서예요. 자,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에게 심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 Too hard면 안 되지만 hard는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문장은 여러분 한국어에서는
금방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이런 말을 잘안 쓰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되게 사람들을 심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평화롭고 좀 행복하고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뭔가를 이뤄야 되는데라는 그런 이 손에 굉장히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딱 들으면 아 그래서 또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hard라는 말의 동의어가 소리 읽으시면 rigorous하다. 저번에 한번 paranoia라는 말 생각나세요? 패러노이아, 편집증이요. 예, 이 편집증 환자들이 편집증이나 강박증 환자들이 그 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럼 대체로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러니까 딱이 문장을 보면 역시 또 패러노이아가 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금방 영어에선 들리는 거예요. 이제 문화 차이가 좀 있는 표현인 거죠. 열심히 할땐 열심히 하고 또놀땐 놀고 그래도 되는 거죠. 예. 그쵸, 여러분? 저는 요새 진짜 많이 일하고 있거든요. 7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새 며칠째 9시 넘어 9시까지 저쪽에 파워그라머 작업실에서 일하다가 가곤 해요. 근데 되게 기분 좋아요. 그래서 대학 때 생각나고 그예또 자랑 예, 정말 그때 아 맞아 이렇게 뭔가 정말 재밌는 일그또 의미 있는 일을 또 나한테 공부가 되는 일을 늦게까지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쁜 거죠. 특히 이제 저는 애기들이 3명이나 있으니까 애들이 좀 커서 또뭐 아주머니가 계시거나 이래가지고 저희 아주머니가 6시 5시 반이면 퇴근하시는데 근데 어떤 날은 이제 요새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 계셔달라고 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게 일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은 다 일찍 퇴근하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그분들하고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전혀 뭐 기분 나쁜 거 전혀 없고 참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 문화가 그런 것을 굉장히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나만 일하고 있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내가 좋아서 일하는데. 예, although, 다시 읽어보죠, 소리 내시면. Although we shouldn't be hard, too hard on ourselves. 그쵸, 물론 too hard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we should never be fully content with our level of personal development. 자, 우리는 결코 content에서는 안 된다. 우리 personal development의 수준에, our level에 content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늙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읽어보면, We should always strive to become less selfish and more loving of others. 해서 항상 좀 strive라는 좋은, 여러분 이단 알아요? strive? 이거 명사형 strife 투쟁.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try라는 말을 한층 높이면 strive가 되는 거죠. 그렇죠? try는 노력하는 거고, strive는 투쟁하는 거니까. 근데 뭐 하려고 투쟁하냐면 less selfish, 덜 이기적이어야지. 그리고 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투쟁을 해야 돼요. 누구랑 투쟁해요? 자신하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제 안락을 추구하게 되니까. Becoming. 자, 읽어보면 becoming a good and loving person is a lifelong process. 예, 그렇다. 참 맞는 얘기네요. 예, 또 내려와서 아까 컨테인먼트 말씀드렸죠. 예문할게요. 아메리카 읽으시면 America fought in the Korean War and Vietnam War as part of an international effort to ensure the containment of communist expansions. 자, fought 동사 원형 fight. 자, 미국이 싸웠는데 in the Korean War와 Vietnam War에서 싸웠고 as part 우리 이게 한국말로 우리가 일부라는 말 하잖아요. 무엇의 일부로 이러죠. 근데 어를 안쓸 때가 많습니다. part를 양으로 많이 취급하는 편이에요. 어를 쓰나 틀리진 않지만 보통 as part of 이렇게 가요. 다음에 of an international effort to ensure 뭐를 확보하려고 그러냐면 the containment of communist expansion 해서 공산주의 팽창의 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되셨죠, 여러분? 예. 여러분, ensure라는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ensure 두 단어로 바꿔보세요. make sure. 그쵸? 자, 이러면 insure하고 make sure 같아요. en이 make이니까. 그런데 insure 다음에는 거의 대절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명사가 나왔죠? 그 명사를 대절로 바꿀 수 있죠? 제가 바꿀게요. To ensure that communism doesn't expand anymore. 'To ensure that the communism doesn't expand anymore.'
이 말을 명사로 훅 바꾼 거죠? doesn't 이라는 말이 containment니까. 됐죠? 예, 그래서 말을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고 하는 것들을 좀 자꾸 보다 보면 좀 자유로워질 것 같다고 요새 좀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단어 비교해야 될게 있어요. 발음은 contention. 이거랑 굉장히 다르다. contention은 동사 원형이 contend에서 온 거니까. 자, contend는 주장하다라는 말이 contention은 주장해서 싸우는 거고. 자, 예문 읽어보면 소리는 the lawyer had several contentions with the witness's statement 해서 몇 가지 어떤 주장할 거리들, 반박할 거리들이 있더라. 그 증인의 statement, 언급에 대해. 자, 만족한 옆으로 와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tranquil. 자, 소리. tranquil. 예, 멋있는 단어 표제어고요. 자, QUI 동그라미가 quiet라는 말에서 아주 조용한이라는 tranquil. 들으면 참 기분이 또 좋아진 단어죠. 그다음 complacent 역시 표제어고요. 이제 이 단어는 안 좋은 말이에요. 만족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 자, 예문 읽어보면 She had become complacent after passing her final exams. 자, 그럼 놀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놀고 있다는 얘기죠. killing time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성분이란 말에 여러분 재료 아시다시피 발음 ingredient 표제형 가실 거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단어 친척에 이제 continue라는 말도 continue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tin 동그라미의 뜻이 continue의 tin 동그라미의 뜻이 hold 계속한다는 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countenance란 단어가 문제예요. 자, 소리는 countenance. 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countenance 명사일 때랑 동사일 때랑 뜻이 확 달라요. 그래서 countenance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외모, 늘 붙잡고 있죠? 예, 그걸 countenance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로 하면은 뭐를 묵인하다, 용인하다 이래서 마음에 썩 드는 건 아니지만, 좀 봐주자 이런 말이 countenance다. 이 동의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묵인하다라는 말이. 이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condone. condone 스펠링 어떻게 될까요? con 그다음 done 그렇겠죠? 예, condone은 되게 외우기 쉬워요. don 동그라미가 여러분 잘 아는 용서하다라는 무슨 don 말막 빨리 했어 못 알아들었어 무슨 me? pardon me 할때 pardon don 그 같은 거니까. 자, 예문하죠. 읽으시면 his countenance was noticeably disturbed by the sad news. 이러면 이건 표정이라는 얘기겠죠. 자, 옆으로 가고요. 발음은 tenant. 임차인, 빌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소유한 사람 아니고, 점유만 하고, 붙잡고만 있는 사람이니까, tenant이라 하고, occupant란 말과 마찬가지다. 자, 예문 읽어보면, to get the deposit money back. deposit money. 보증금. 쉬말로 하면 down payment. get back.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 renters, tenants. 맞죠? 예, 그 사람들 must demand payment under Korea's Civil Execution Act에서 civil 우리말로 하면 민사 실행법 execution 이거 사형 아니고요. 자, 실행법 act가 법입니다. 예, 그 법의 법. 자, 그러면 under 더하기 위아래 under 뒤에 위. 자, 그 법은 우리 위에 있고 법의 규제를 우리가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under 뒤에는 위, over 뒤에는 아래. Over the fence 하면은 울타리를 뛰어 넘었다는 거니까. 다음, since. 자, 읽어보시면, since the typical key money is about 60 to 80% of the rental property value. 해서 전형적인 key money. 이게 또 동일한 표현. down payment을, deposit을 key money라고. 자, 임대할 때 보증금을 내죠? 자, 여러분, down payment을 내죠. 우리랑 시스템 다르,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요새 하도 그 뭐지, 원룸 같은 거, 영어로 원룸이라 안 하고 스튜디오. 라고 하는데, 스튜디오 빌릴 때, 우리도 월세로 하잖아요. 옛날엔 다 전세였지만. 그러니까 아마 시스템 비슷하다 싶은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전세가 없고, 다 월세고, 월세를 들어갈 때는 한 달치 월세를 내고 들어가요. 그럼 한 달치 월세 들어가면서 내면은 그때 키를 주죠. 그러니까 이 돈이 키머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달 살고 나서 월세를 내죠. 그건 산 것에 대한 돈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낸 돈은 언제 받냐면, 임대 계약 끝나고 나갈 때 키머니를 키를 돌려주며 받는 거예요. 그런데 키를 돌려줄 때 이제 그 랜드로드가 들어와가지고 부순 거 없는지 이렇게 봐요. 그리고 청소 깨끗이 했는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청소 깨끗이 하고 부순 거 없으면 그대로 돈을 주고, 만약에 청소를 안 해놨으면 새로 들어올 사람을 위해 청소를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 청소비 같은 거 깎고
무슨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거 부쉈으면은 그거 깎고 그리고 돈을 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돈을 발음하시면 뭐라고요? 키머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시스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분명한 거는 좀 청소를 해놓고 나가는 게 좋죠. 나가는 사람이. 예. 그래서 유럽이나 서양은 다 나가는 사람이 청소를 해놓고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오는 사람이 치우잖아요. 그건 좀 배울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를 해놓으면 들어온 사람이 한번더 청소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since the typical 전형적인 키머니가 is about 60 to 80% of the rental property value에서 임대 그 건물의 가치의 60에서 80%가 보증금이잖아요. 우리는 전세. 전세는 60에서 80이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the tenant is entitled to a refund에서 자, entitled이란 좋은 단어. 자격. 자, 그다음 refund란 좋은 단어. 환불. 자, entitled 다음 전치사 to. 자, entitled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R로 시작하는 자격, 즉 권리라는 단어. right. 다음에도 to. 어떤 개념이 같으면 같은 연차를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단어 친구를 이제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단어 가족, 단어 친척을 보면은 많은 단어들을 풍부하게 외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어 친구를 보면 전치사라든지 의미상의 연결들을 볼 수가 있고, 단어 가족을 보면은 한 단어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품사를 다 명확하게 갈 수가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죠. 자, 다음에 단어 친구를 보시면은, 여러분, 리스라는 말 아셔야 됩니다. 자, 발음. 리스. 이거 렌트나 마찬가지예요. 리스라는 게. 조금 이제 그 렌트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빌릴 때 렌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차 빌리고 하는 거 렌트라 하죠. 근데 건물처럼 좀 규모가 큰 것은 리스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리스 산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의 리스 산업은 그거예요. 뭐 러시안 캐시처럼 그 재산 금융권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3 금융권이라고. 거의 뭐 사채 아닙니까 그런 게. 자, 그런 걸 리스 산업이라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지 마셔야 돼요. 뭐집 빌리고 그럴 때 리스 산업에 가서 알아보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리스 그런 돈들이 그 러시안 캐시 그런 데 돈들이 일본 자금이 많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가 낚이는 거는 일본 사람들한테 낚이는 것일 수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가 보더라고요. 이게 테헤란로라고 왜 강남에 가면은 거기에 그런 산업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바닥에 다 그런 거 뿌려놓고 저는 잘안 가지만 한두 번 가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그쪽에서 돈이 온 거래요.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 피를 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하여튼 접근을 하지 않도록. 자, 그다음에 월세를 받는 주인은 뭐라고 한다? 발음하면 landlord라고 하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그런 걸다잘 알지는 않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제가 조금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들은 걸 얘기 드린 거니까 사실 속내용이 또 어떨지는 모르긴 합니다. 혹시 아버님이 그런 일에 종사하시거나 그런 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잘 모르는데 들은 얘기만 한 거니까. 예. 자, 그러면 landlord가 월세 받는 집주인이고 그럼 the landlord 자 소리 읽어보자 하시면 the landlord didn't allow them to keep any pets in the apartment. 자, allow somebody to 동사. 그 다음에 재직 기간, 그 직책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기간을 발음하면 tenure. 이것도 멋있는 단어죠. 자, 예문 할게 읽으면 he was a faithful employee throughout his tenure with the company. 해서 재직 기간 동안 그 직책을 홀드하고 있는 동안 tenure라는 말에서 이제 office holder라는 말 나오거든요. 자, 소리가 office holder. 재직자를 office를 직책을 홀드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홀드를 어려운 말로 하면 ten이 된 거고. 그러니까 오피스 홀딩을 한 기간을 테뉴어라고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테닛도 참 좋은 단어입니다. 테닛도. 테닛은 주의 신조인데 자기의 주의나 신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 붙잡고 있는 거다. 그래서 테닛이라 그래요. 예문 할게요. 읽으면 The Talmud uses stories to teach many tenets of the Jewish faith에서 이제 The Talmud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냥 친구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The Talmud. 자, 그다음에 이야기를 사용하여 많은 테니츠, Jewish faith에 대한 많은 그런 신념들을 가리킨다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51. 자, 발음. 이제, 텐드. 당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tract. 뭐 하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tract는. 그러면 어디로 끌수 있겠어요? 밖으로 끌수 있죠? 그럼 뭐라고 하고? 밖으로 끌어내면. extract 할 거고. 아래로 끌수 있겠죠? 그러면, detract.
Subtract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Subtract는? 뺄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있잖아요. 덧셈, addition, add. 뺄셈, subtraction. 관심 있지 않으세요? 덧셈, 뺄셈, 사칙연산을 영어로 배우는 거. addition, subtraction, 그 다음에 곱셈은 multiplication, multiply. 그 다음에 나눗셈은 division, divide에서 division. 예, 이럴 때그 subtract는 밑으로 빼다고 detract는 지를 낮게 만든다는 거고. 또 어디로 끌수 있냐면 여기저기 끌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하고? distract. 그럼 앞으로 끌 수도 있겠죠? 앞으로 끌면? 앞으로 끌잖아요. 그러니까 protract. 그럼 뒤로 끌면? retract.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끌어서 모으면? contract, 수축시키다. 예. 끌어서 모으니까 contract라고 하고, 여기저기로 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다 tract에서 나올 거고요. diverse라는 건 빙그르 돌리는 거. 그래서 이쪽은 조금 단어들이 어려운 편이에요. 자, verse 쪽은. 그렇지만 되게 유용합니다. 자, 151 발음은 contend. contend. 자, contend의 tend 동그라미는 자꾸 적어서 stretch라고 적고, 근데 tend가 잘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영어로 tension이라고 하잖아. 잡아당긴 거지. 그리고 또 사실은 텐트라는 말 있죠? 텐트는 뭐 하는 거예요? 잡아당기죠? 그렇죠? 예. 잡아당겨서 고리 끼우죠? 예. 그런 게 텐드의 뜻이다. 근데 컨텐드는 여러 사람이 잡아당기니까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러면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겨루다, 싸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의어가 compete고 경쟁을 할 때는 또 겨루고 싸울 때는 쟤네들이 싸운다. 무엇을 위해? 전치사 for. 쟤네들이 싸운다 누구와? with나 against. 예. 그 다음에 주장하다란 뜻이 되기도 해요. insist처럼. 그러면 뭘 주장했는지 대절을 써야겠죠? 자, 예문 읽으면 skeptics contend that the erosion of culture has been overstated. 자, 이런 이 문장 되게 어려운데요. 자, skeptics의 뜻은 회의론자란 뜻이에요. skeptical하다 그럼 회의적이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자, 뒤로 시작하는 다른 말. 의심한다. doubt. doubt, doubter. d-o-u-b-t. 다음에 er 붙여서 doubter, skeptics, contend that. 그들은 뭐로 주장을 하냐면, the erosion of culture. 자, erosion이라는 명사, 부식. 자, 동사 원형. 얼마 전에 설치류 그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erode. erod. 표제어. 그러니까 erosion이 표제어는 아니지만 erode가 표제어니까 자 erosion of culture has been overstated 과장됐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나면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이 사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주제는 뭐예요? erosion of culture에 대해서 얘기하려는구나 이렇게 뽑아내셔야 된다고. 이 사람 erosion of culture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구나. 그러면은 erosion of culture라는 게 한국 문화가 부식이 돼요? 부식이 되죠, 여러분. 문화는 부식이 되죠.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양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만약 일제일 때는 그냥 일본식으로 바뀌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문화는 부식이 되죠. 예, 문화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문화의 정수는 바뀌지 않도록 뭐잘 지키면 그렇고, 아니 문화의 정수가 바뀌기도 할 거고, 때로는. 자, 그런데, the erosion of culture가 has been overstated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는 과장됐다라는 얘기는 문화의 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자기 주장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구나. 라는 처리를 몇 겹으로 해주면 그다음부터 읽기가 쉽고, 그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처리가 됐으니까 뒤를 보죠. 자, 소리 내면, they point to. 자, they point 더하기. 보지 말고, they point 다음에 무슨 얘기 하겠어? 뻔해요, 사실. erosion of culture. 있다, 없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skeptics죠. 그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 erosion of culture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They point to a erosion of culture 없다라는 걸 지적하겠지. 이렇게 하면 수술을 읽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보면 소리 내시면 evidence that 가로 여시고 local culture remains strong 가로 닫고
자, local culture remains strong이란 말은 erosion of culture 있다, 없다? 없다. 그쵸? 현지 문화가 강한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부식된 거 아니다라는 걸 지적을 해요. However, 이 얘기 나올 줄 알았다 이거죠. 자, 세모. 자, 그 다음 읽으시면 Cultural interactions have taken place for centuries. 자, 그럼 cultural interactions 밑줄 긋고 위에 있는 무슨 말에? 동의어. Erosion of culture.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이제 부식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것이 몇백 년이나 지속이 되어 왔고 발생해 왔고 따라서 to argue, 주장하는 것. Non-Western cultures are somewhat pristine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is naive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주어가 무작위네요. 자, 주어 to argue. Non에서 가로 여시고 pristine에서 가로 닫으시고 이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 to argue가 주어예요. 그 다음 동사 is naive 이런 거고 중간에 pristine이라고 하는 되게 멋있는 단어 나왔어요. 예, pristine은 소리가 좋죠? 발음? Pristine, 예, Pristine, Christine, Pristine. 사람 이름 중에 Christine하고 소리 비슷한데, 예, Pristine의 PRI 동그라미가 first라는 뜻, 그래서 PRI가 first라서 뒤에 우리가 표제어로 다룰 중요한 단어, primitive. 자, 소리 읽어볼까요? Primitive. 자, primitive의 뜻은 원시적인. 자, 그래서 primitive이 원시적인인데, Pristine은 태초에. 그래서 non-Western cultures are somehow라는 말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째서인지 한국말에 어째서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하여튼 어쨌든지간에 pristine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린애 같은 생각이다라고 이제 내용이 되게 어려워서 한번 다시 읽죠. 자, 소리 내면 skeptics contend that the erosion of culture has been overstated. They point to evidence that local culture remains strong. However, cultural interactions have taken place for centuries, so to argue, non-Western cultures are somehow pristine is naive. 자, 그러면 주장이나 불화 싸움을 발음하면 contention. 그 다음에 싸우려 드느니 contentious. 자, 그 다음 분투하다 아까 나왔네요. 발음은 strive. 그 다음 경쟁하다의 compete.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vie. 이 vie라는 말 되게 멋있는 단어인데. 자, 발음 vie. 이 vie가 바이하고 엄청 다르죠. 자, 바이는 딱 물건 돈 내고 사는 건데, 바이는 어떤 거냐면, 날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경쟁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걸 바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뭐좀 어른들 사이에 그런 좀 이렇게 느끼하고 뭐 찐득거리고 그런 얘기 아니고, 되게 좀 되게 사랑스러운 단어예요. 예문을 보죠. The little children 소리 내시면, The little children were always vying for their mother's attention.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들이 선생님, 또, 그런 거, 막, 날좀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그런 귀여운 말이 바입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Thousands of flowers are vying for buyer's attention. 들었어요? 다시. Thousands of flowers. 여러분도 해보세요. Thousands of flowers are vying for buyer's attention. 자, 꽃집에 가니까 thousands of flowers가 are vying for buyer's attention. 내가 예쁘죠? 내가 예쁘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문장도 또 이제 멋있는 문장이 있는 좋은 예문이 있는데 그렇게 날좀 예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귀여운 말이 vi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장하다가 maintain assert 해가지고 이게 assert 자꾸 나오고 표제요. 다음에 옆으로 가서 추석하다 아시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발음 attend. 몸을 그쪽으로 쭉 스트레치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 AT 들어가잖아요. 출석, 시중 발음하시면 attendance, 주의 배려, attention, 참석한 사람 attendee, 시중 두는 사람 attendant, 주의 깊은 attentive. 자, 뒤로 갈게요. 자, 발음은 extend. 자, tend의 뜻이 stretch에서 쭉 잡아내리는 걸 extend라 그런다.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extend는 별표하셔서 이 동사도 좋지만 단어 가족에 있는 말들이 아주 출중해요. 하나하나 참 많이 쓰이는. 일단 extend가 쭉 늘리는 거니까 길게 늘이다 발음은 prolong이고, 그다음 expand가 팽창 확장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자, 그다음 예문 먼저 하고요. 자, 소리는 the interstate highways extended the average American's ability to travel. Making family road trips a new pastime. 자, 이 문장의 주어는 highway죠. 그 다음 동사는
extend고요. 대상은 the average American's ability to travel 이고요. 거기까지만 나와도 되는데 쉼표 찍고 ing 나왔으니까 이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 이제 부사로 뒤에다 붙인 거죠. 그러면 만들면서 뭘 만드냐면 family road trips를 a new pastime으로 만든 거죠. 패스타임 뭐예요? 여가 활동, 시간 때우기. 여가 활동으로 만들었다. 아, 패스타임 모르셨군요. 이거 좋은 단어입니다. 예. 그다음에 many 읽어보시면 many families started taking to the road. 자, take to 형광펜이고요. take to 이게 좀꽤 어려운 그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빠져들다 그런 말입니다. take to가 거기로 막 야호 하면서 맨날 도로로 나가는 거예요. 막 매일같이 막 그것만 해요. 그런 게 take two예요. 그래서 맨날 도로로 막 나다니기 시작했고, and getting the kicks on Route 66 and kicks라는 말도 재밌어요. 명사로 이제 재미, 킥이 발로 뻥 차다라는 말이 재미가 되고, Route 66라는 거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내려와 보시면은 66번 국도에서의 짜릿한 재미 이렇게 제가 해석해 냈는데. 1946년에 바비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에서 이제 66번 국도 이러면은 아 그게 도로에서 막 신나게 노는 그막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루트 66라는 이제 도로가 미대륙 횡단 장거리 고속도로래요. 뭐 그런 이제 유래들이 있는 거죠. 표현에는 단어 가져 올라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그왜 광범위한 이게 중요한 형용사 발음은 extensive 예문. 자, 소리. The old hotel is undergoing extensive renovations to prepare for summer vacationers. 자, prepare for 물론 그렇겠죠. undergo라는 게 진행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 확인하겠고, 그다음에 교환번호 발음하시면 extension. 이제 코드 외에 그 콘센트가 있죠. 콘센트라 하죠. 영어로는 아울릿이라 그래요. 밖으로 나온다고. 아울릿에서 코드 하나 꼽아가지고 쭉 뽑아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한꺼번에 꼽는 거 있죠. 그런 걸 익스텐션 코드라고 바로 이 단어 써요. 연장이라고. 자, 그다음에 익스텐트. 자, 발음은 익스텐트. 이건 굉장히 좋은 단어고 범위. 자, 아주 아주 좋은 단어고요. 동의어 할게요. 정도 하면은 딱 하나의 동의어가 있어요. D로 시작하는 말. Degree. 다음에 elongate. 자, 소리는 elongate. length나 같은 둘다 long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말을 알고 계시니까 접두어 늘어나다 여기저기로 여기저기 늘린다라고 발음 distend. 뭐 말 의도이다 intend. 그다음 목적이나 의도를 intent.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 intentional. 강렬한 이게 좋은 단어입니다. 자, 발음은 intense. 다 좋지만 intense는 꼭 알아야 될 말이고, 그래서 강렬하게 하다 하면 intensify. 그리고 강렬함 정도를 intensity. 강렬한 하면 intensive. 이런 말도 있고요. 집중적인이란 말이죠. 자, 옆으로 가셔서 발음은 intend. 바로 그 단어고요. 자, 의도하다라는 말이니까, 의도하다 다음에는 뭐뭐를 하려고 의도해야 되니까, 투부정사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특이하게도 ing를 같이 써요. 그래서 투도 되고, ing도 되고. 근데 투를 훨씬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투도 되고, ing도 될 때, 어떤 동사에는 의미의 차이를 많이 주고, 어떤 동사는 뭐 너무 슬라이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분 따라 투도 썼다, 아이엔지 썼다 그러는데, intend는 별 차이가 없어요. 투를 쓰나, 아이엔지를 쓰나. 근데 이제 언제나 투하고 아이엔지 둘다 써도 될때 사람이 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싶으면 아이엔지를 써요. 좀 경쾌하게 말하고 싶으면 투를 쓰고. 왜냐하면 투는 미래니까, 투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근데 아이엔지는 이미 확정이잖아요. 점잖은 표를 내려면 ing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을 읽을게요. 소리는 humans do not normally kill other humans. 그렇죠. normally 정상적으로는 other humans를 킬하지 않죠. 자, 그런데 가끔 큰일 날 때가 있죠. 그 얘기를 하려나 봐요. 자, 소리는 the humans who intend to kill others must first dehumanize those whom they want to kill. 자, 그럼 who에서 가로 열고 who intend to kill others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는 사람들은 must first dehumanize those whom they want to kill. 그래서 그들 죽고자 하는 사람들을 쟤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먼저 만들어야 된다. 탈인간화하다. dehumanize요. excluding them from the moral community에서 그들은 윤리적인 공동체에 속할 만한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Humanization, 인간화란 is a matter of countering these effects 했고, 자, counter라는 동사가 반대라는 말로 쓴 거죠. 반대, 견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견제. 자, 이러한 효과들을 견제하려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어부가 앞에 이제 of countering, 여러분, of countering에 1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of reorganizing이라는 말을 2번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이 어부를 2번으로 딱 알아채는 거는 굉장히 좀 정교한 사고력이 작용을 하는 건데, 뭐냐면, 자, humanization부터 effects까지 밑줄 그으시고, Humanization is a matter of countering these effects라는 말을 듣고 나자,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래요? 아니면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지? 쉽죠? 그러니까 어부를 한번더 써주는 거예요. 앞에 말이 여전히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번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부를 또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정교하다는 게 그런 센스 있잖아요.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라는 센스가 있고, 그럴 때는 한번더 얘기하더라라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부를 아까 나왔던 어부를 다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도의 레벨을 느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예. 자꾸 읽다 보면 이렇게 돼요. 영화의 스타일을 아니까. 얘네가 맨날 한번 얘기하고 그게 충분하면 거기서 끝나고 좀 불충분하면 더 얘기하더라. 이걸 아니까요. 그래서 of recognize the inherent dignity. 자, inherent dignity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내재적 존엄성 그리고 inalienable rights. 자, 역시 아주 좋은 말이죠. 자, 발음은 inalienable. 자, alienate 뒤에 표제어예요. 그러니까 inalienate라는 동사를 쓴 이유가 inalienable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참 좋은 대화입니다. 양도 불가능한. 양도 불가능한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뭐, 속인지, 종인지, 종속과목, 강문계 중에 뭔지, 여러분 생물학 시간에 종속과목, 강문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단계 중에 하나가 패밀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 가족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속이라는 말로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뭐라고 해석했나요? 구성원들이라고 해석을 했네요. 자, 그러면 모든 하여튼 그들의 inalienable rights에서 양도 불가능한 권리들을 뭐 그렇게 좀 잘 기억하자고 하는 노력이다. 예, 어느 정도. 자, 그것을 잠깐 intent 어떻게 나왔어요? 아, 보통은 그럴 의도가 없다. 이럴 때 intent to kill 됐죠? 내려오시고 아까 했던 거니까 쭉쭉 내려가서 대표 표현의 세 번째 줄. For, 자, 읽어보시면,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자,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의 그렇다. 거의라는 말. 그러니까 모든 의도와 목적을 보면 사실 그렇다. 근데 결과는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그렇다. 이런 말이고요. Despite being officially called a police action에서 경찰 행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리지만 The Korean Conflict에서 한국 전쟁은 was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a war 해서 내전이었다고 봐야 된다. 사실상은 내전이다. 이런 말을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런 말이 좀 특이하죠?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의도하다 여러분 mean 아시죠? 예, 그리고 contemplate 아십니까? contemplate 몰랐으면 표시하십시오. 자, 이거 외우기 쉬워요. 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잖아요. temple. 자, 그래서 절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 contemplate이라고 원래 그렇게 되었는지 사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우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contemplate 다음에 ing만 쓴다는 것에 대해서 아, contemplate 다음에 ing만 쓰는구나. 막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consider처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이러면 consider 다음에 ing 쓰는 거 알죠? 예, 그러니까 contemplate 마찬가지구나. 자, 다음 옆으로 가셔서 이 portend라는 말이 하여튼 안 외워져요. 근데 portend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제 이게 그 예고하면 원래 pre를 쓰면 좋잖아요. 예고니까. 그 텐드는 스트레치니까 앞으로 이렇게 쭉 뻗는다. 이건 말은 돼. 근데 앞으로 오면은 그 pre 쓰면 좋잖아요. 근데 pretend가 무슨 뜻이에요? 잘난 척하다잖아요. 예. pretend가 뭐뭐인 척하다는 대체 잘난 척하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아, 그럼 프로텐드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맞죠? 프로텐드라 그러면 앞으로 쭉 뻗으니까 앞으로 예고하는 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왜, 아, 그러니까 프로텐드라고 할걸 폴텐드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왜 프로를 포로 바꿨냐면은 불길한 일을 예고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좋은 일을 예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portent라는 명사가 불길한 일에 대한 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민이란 말이죠. 오민. O-M-E-N. 참 오민이란 말 재밌네. Amen에서 스펠링 하나 조금만 바꾸면 오민이 되네. 그렇네요. Amen에서 조금만 떼면 오민이라는 말이 돼요. 예문하겠습니다. 더. 자, 소리 내시면 The superstitious man made decisions based on perceived portent. 자기가 딱 인지한 이런 perceive 표제어고요. 너무 중요한 단어고 인지된 어떤 불길한 징조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렸다. 자, 뭐뭐인 체하다. 잘난 척하고 대체로 잘난 척이에요. 네, 못난 척하진 않습니다. 자, 발음하면 pretend고 그래서 pretense라는 명사, pretension, 또 pretentious 이런 말다 아는 단어로 하세요. pretentious가 나오면 모른다 하다 그러지 말고 pretend에서 나왔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밑으로 보시면 tentative이란 단어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tentative은 임시애라는 시험적인인데 stretch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 stretch는 뻗었죠. 그럼 뻗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죠. 예, 이런 말이 tentative이에요. 자 예문 읽어볼게요. 소리는 This schedule is only tentative and could change on the day of the event에서 자 여러분 change 밑에 한국말로 해석해 보세요. 바꿀 수 있다요. 바뀔 수 있다요. 바뀔 수 있다죠? 예, 바뀔 수 있다인데도 수동 쓰지 않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죠? 변할 수 있다 이거죠? 중간태라고 얘기하는 것. 자, 하나만 더 하고요. 자, 소리 읽어보시면 distraction. 자, 동그라미는 tract의 뜻이 draw 끌다여서 여기저기로 끄는 거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영어에서 아주 싫어하는 거죠, distraction은. 자, 그 다음에 동의어 읽어보시면 interruption, 그 다음에 hysteria. 예. distraction from something. 와. 너무너무 싫다. 예,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A distraction is something that turns your attention away from what you want to concentrate on. 예, concentrate 다음에 on. on이 있어야지 뒤에 something을 연결할 수가 있죠? 맞죠, 여러분? 예, 이 머릿속에서 저 멀리 있던 something이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Concentrate on 뭐. 아까 something 있었, something이겠지. 이러는 거. 자, 그 다음에, concentrate something이 아니잖아요. Concentrate on something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위 읽으면, We are often annoyed by distractions because they hinder us from completing our work. 해서 hinder라는 말, 뭐 prohibit이라든지 prevent의 동의어라 우리가 알고 있고, 따라서 전치사 from. 자, but distractions can also be useful. For giving us a break from the mundane 했고요. 자, 좋은 표현, the mundane. 일상의 것. Monday처럼. Monday는 Monday처럼 일상적인 거 맨날 맨날 그런 삶, 거기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단어 가족을 보시면, distraught이라는 말이죠. 소리가 distraught. 어저께 예문에 시어머니한테 되게 괴롭힘 당하는 며느리 얘기 읽은 적 있었는데, 그때 distraught이 나왔어요. 맨날 이래라 저래라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때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diversion 발음은 diversion이라는 말은 divert란 동사가 이제 여기저기로 돌린다. verse 동그라미가 turn이죠. 그러니까 어수선하게 하다 돼. 요 말은 좀 좋겠어요. 이 말이 오락이란 뜻이에요. 분위기 전환, 기분 전환이라든지. 자 예문 읽어보시면 he needed a diversion from his boring life as an insurance salesman. 예, 보험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부터의 a diversion을 필요로 했다가 된 거죠. 여러분 disturbance 아시죠? 예. friends 모르시죠? friends 예문이 너무 좋아요. 자 소리 읽으면 the scent of blood puts sharks in a friends. 어때요? 예? 어. The scent of blood puts sharks in a frenzy. 아, 상어들은 그 냄새만 맡으면 막 광기가 발동을 해요. 그게 바로 frenzy예요. 자, 그 다음에 distress. 자, 소리? distress. 좋은 단어고. 그 다음에 insanity 꼭 외워야 될 말이고. sanity 동그라미가 깨끗하다는 건데, 정신 깨끗지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trace. 이거 draw, 끌다예요. trace는. 그래서 줄줄줄줄 끌면은 흔적이 생기죠? 예, 그래서 흔적을 트레이스라고 트레이스가 있으면 쫓아가고 싶죠? 맞죠? 그래서 추적하다란 말이 되고 그다음에 트레일 등산로 이것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소리 트레일 트레일이요. 트레일 되게 좋은 단어예요. 자, 예문 읽을게요. After making some offensive remarks, 그래서 뭔가 불쾌한 언급을 한 후에 the candidate
began to trail behind his opponent in the polls. 그래서 후보가 began to trail 하면 질질 끌린다, 뒤에서 끈다, 자기는 뒤처진다라는 말을 trail behind 이렇게 말했구나. 같은 말 lag behind란 말을 많이 씁니다. L-A-G. 누구보다 뒤처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되게 금방 하거든요. 하나 더. 예. 자, 발음하시면 extract. 자, tract가 draw, 끌다인데 밖으로 끌어내는 거니까 추출하다 해서 밖으로 끌어내다 발음은 take out 혹은 pull out, extract something from something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발췌한 내용 발음하시면 excerpt, excerpt가 아닙니다. 자, 발음 excerpt, 거기 아래 들어 발음도 많이 달라지죠. excerpt라는 말도 되게 좋은 단어예요. 되게 인용이나 발췌를 좋아합니다, 영어는. 자, 그 다음 예문 읽어볼게요. The first 소리 내시면 The first step in the cloning process.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cloning. 자, 그럼 클로닝이에요. 그 돌리 같은 애들 만드는 거. 그러면 그 the first step in the cloning process, 그 복제를 할 때 먼저 처음 뭐 해야 되냐면 is to extract all the material, all of the material from inside the cell에서 세포 안으로부터. 자, from inside 둘 같이 써도 됩니다. 뒤로부터 하면 from behind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안으로부터 material을 다 빼내야죠. 그 다음 소리를 읽으면 the empty cell can then be used to house 동사. 소장하다. house 동사. 자, 뭐를 소장하고 보관하기에 사용될 수 있냐면 whatever material, 무슨 물질이거나 과학자가 want to put in it for cloning, 복제를 위해 넣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put 다음에 동그라미 찍 해주세요. put something in it인데 그 something이 앞에 있는 whatever material이기 때문에 put 다음에 something 자리에 비어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찍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뽑아내다에 세 번째 단어 짜서, 쫙 짜서 나오는 거 발음하시면 squeeze out. squeeze out. 자, 그 다음에 grape juice. 자, 읽죠. 소리는 grape juice is squeezed out of grapes and fermented to make wine. 자, ferment가 즙잔 다음에 어떻게 되면 와인 되죠?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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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가 ferment. 그 다음에 distill이 좀 잘 안 헤어진 단어지만 좀 좋은 단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steady drop 떨어지다고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수도 높은 것을 증류시킨다는 말이 distill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은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주입하다라는 말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상을 서서히 주입하는 거야. 그거는 instill 주입이니까. 그래서 instill은 주입이고 distill은 증류하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 다음에 extort가 이제 또 좋은 단어예요. tort 동그라미가 twist라는 거는 이건 외우기 쉽죠? 예, 정보를 왜곡할 때 distort라는 말 표제로 나오고 있고요. 비틀어 짜내는 거고 예문 읽어보시면 소리가 The mafia extorted thousands of dollars from the restaurant owner.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 강탈하고 이럴 때 extort라는 말 써요. 진짜 많이 쓴답니다. 그 왜 정치가들이 흔히 정치자금 얻기 위해서 기업에다가 세무조사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돈 갖다 주고 그러죠. 그런 것도 extort라는 말이에요. 예, 딱 됐어요. 그 다음에 blackmail. 자, 소리 읽어보시면 blackmail somebody for something.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blackmail 공갈 협박하다. 공갈 협박할 때 까만 편지 봉투에다 막 사진도 넣고 테이프도 넣고 그래가지고 보내죠. 예, 이게 이제 blackmail 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끌어당기다 매혹하다 발음하면 attract. 자기 쪽으로. 그래서 매력적인 아시다시피 attractive. 수축시키다거나 개야 contract. 그 다음에 가치를 떨어뜨리면 아래로니까 detract. 아까 distraught 봤던 거. 자, 월요일에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